이제 또 가을이 오고 후딱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가을 겨울 따뜻한 착장들과 어그 슬리퍼들을 가져왔어요. 어그 슬리퍼가 작년에 엄청 유행해서 제 발에 맞는 사이즈 구하기도 진짜 어려웠는데 마침 얼마 전에 쌀쌀해지면서 FW 신상 쇼핑을 좀 했는데 올 가을부터 겨울까지 오래오래 두고 신을 수 있는 어그 슬리퍼를 이용해서 이번에 쇼핑한 6가지 정도의 착장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 착장 정보는 모두 더보기란에 적어뒀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먼저 어그 하면 떠오르는 디스케트 체스넛 색상부터 보여드릴게요. 디스케트 슬리퍼는 기존의 어그 코케드 슬리퍼가 디스코 슬라이드 플랫폼 솔과 결합해서 트렌디하면서도 웨어러블하게 재해석된 새로운 슬리퍼 스타일이에요. 아웃솔 두께감이 적당히 높고 쿠션감이 좋으면서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딱 어그하면 떠오르는 슬리퍼죠? 탁함이 있는 브라운이라 가을, 겨울 옷 색감들과 매치하기 은근 편해요. 상의는 이번 더우픈 프로덕트에서 나온 체커보드 패턴의 루즈핏 니트를 입었는데 촘촘하게 짜여진 게 아니라 약간 느슨한 느낌으로 짜여져서 구멍 사이사이 틈이 보여지는 느낌이에요.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으로 데님이나 조거 팬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알렉산더 왕 시보리 스커트와 언더 컨트롤 스튜디오 블랙 플러피 비닐을 써서 시크함과 모헤어의 포근한 느낌을 더해줬어요. 너무 심심하지 않게 금색 버클 장식이 포인트로 조그맣게 있는데 오늘 컬러와도 매치가 잘 돼서 같이 써줬어요. 이렇게 블랙과 베이지의 배색이 포인트인 룩을 완성시켜줬어요. 두 번째 룩은 디스케트 그레이 컬러를 활용한 원피스 셋업 룩이에요. 체스넛 컬러와 다른 느낌으로 고급스러워 보이고 무난한 컬러로 활용도가 높은 컬러예요. 신발 안쪽까지 부드러워서 맨발에 착용해도 너무 편하면서 멋스럽고 양말이랑 같이 신어도 귀엽더라고요. 걸어다니면 무게감이 조금 있는 묵직한 착용감인데 쿠션감이 있다 보니 걸어다닐 때 불편한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여기에 보온성과 멋스러움을 더해줄 반투명한 양말과 함께 신어주고 두꺼운 자카드 울 소재의 원피스를 세트로 입는 가디건과 함께 입어줬어요. 자카드 특유의 패턴이 겨울 느낌이 물씬 나게 해주고 그레이와 핑크 조합이 합쳐져서 뭔가 레트로한 감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시드 라일락 컬러의 오소이 브로트백을 같이 매치시켜서 좀 더 핑크핑크하고 귀여운 느낌을 살려줬어요. 원피스와 신발 모두 그레이지만 신발이 조금 더 다크한 톤이라 너무 통일되어 보이지 않으면서 톤온톤 느낌으로 조금 더 세련되고 조화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온성이 좋아서 가을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룩은 따뜻하고 포근한 올 니트 소재의 코지한 감성의 룩이에요. 이 디스키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스텔 톤의 퍼플 컬러인데 어그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채도 높고 밝은 명도의 컬러라 뭔가 더 새롭게 느껴졌어요. 색감이 진짜 예쁘죠? 연보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 하실 제품이에요. 시선을 확 자로잡는 컬러라서 신발을 포인트로 줘도 예쁘고 튀는 컬러들로 매치해서 아예 화려하게 코디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이애그널 세일러 카라의 긴 헤어감이 특징인 민트 그레이 색상의 가디건과 다이애그널 로고 짜임이 있는 자카드 바이커 쇼츠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긴 소매와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 그레이시한 컬러만 있으면 심심해서 파스텔 컬러의 퍼플 컬러와 애니멀 패턴의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니까 통통 튀는 느낌이 더해져서 귀엽고 발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통 튀는 색감을 살려서 화려한 느낌으로도 같이 매치시켜봤는데 먼저 상의는 원더비지터 베이지 컬러의 귀여운 니트를 입었어요. 케이크에 곰돌이가 올라가 있는 그림이 짜임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 하의는 듀이헤트 듀이의 울 아가일 니트 스커트 블루 컬러를 같이 입어줬어요. 이렇게 두 개만 같이 입어줘도 너무 귀엽고 하이틴스럽지만 디스케트 퍼플과 조금 더 어울리고 화사한 느낌을 주기 위해 아우터로 민주킴 하프 라펠 코트를 입어줬어요. 하트 모양 라펠과 뒤에는 요크의 하트 모양이 특징인데 귀엽고 사랑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다 들어요. 핑크와 연보라색의 독특한 조화가 포인트인데 디스케트 퍼플 컬러와도 매칭이 너무 예뻐서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조합으로 꾸며봤어요. 마즈셔우드 미니 호보백 아이스 그레이 컬러도 같이 매치해봤는데 미니 사이즈의 호보백이 앙증맞은 느낌을 줘서 파스텔 톤의 룩에도 어울리고 하이틴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다음은 디스케트보다 아웃솔 두께감이 있고 뒤에 로고 밴딩 스트랩이 돋보이는 캐주얼한 느낌의 펑키트 샌들인데요. 퍼 안감 처리로 트렌디함을 더해주고 고급진 광택이 특징이에요. 뒤에 스트랩 때문에 발에 착 붙어서 아웃솔이 두꺼워도 걷기 편하더라고요. 키높이 효과도 있어서 키도 커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블랙은 일단 여기저기 잘 어울리기 때문에 활용성이 아주 좋은데 저는 펑케트 블랙에 알렉산더왕 시보리 브라탑을 이너로 입고 같은 디자인의 크롭 가디건과 롱스커트를 매치해서 시크하면서 여성스러운 라인을 살려주는 올블랙 룩을 완성시켜줬어요. 뾰족뾰족하게 질감이 살아있는 디자인이라 독특하면서도 로고 밴드가 스포티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을 줘요. 타이트하지만 신축성이 좋아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몸매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몸매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브라탑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가디건이 허리 부분을 감싸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펑케트 체스넛 색상을 사용해서 코디한 룩이에요. 이번에도 어그의 대표 컬러 체스넛 색상의 샌들인데 처음 보여드렸던 디스케트와는 조금 다른 매력이 있어요. 뒤에 있는 스트랩은 청키한 느낌이 디자인과 잘 어울리고 털 모양이 조금 더 몽실몽실한 느낌이 디스케트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예쁜 것 같아요. 펑케트 체스넛 컬러에는 알렉산더왕 원피스와 베이지 컬러 크로스백을 매치해줬는데요. 꽈배기 모양으로 짜여진 형태의 크롭된 기장의 가디건과 블루 컬러의 롱셔츠가 믹스매치 되어서 따로 코디하지 않아도 레이어드한 것처럼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로맨틱 타이거의 오션 브리즈 컬러의 반스타킹을 신어줬어요. 푸른빛의 투톤 그라데이션 컬러에 독특한 반투명한 양말인데 전체적인 룩에 오묘한 느낌을 주면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호피 느낌의 단추, 디스케트 체스넛 컬러와 베이지 가방이 비슷한 톤온톤 느낌으로 소매와 스커트 부분의 블루 컬러와 스타킹이 대비되면서도 예쁘게 컬러가 매치돼서 정말 마음에 드는 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그 디스케트와 펑케트를 활용한 6가지 룩을 보여드렸는데 부츠가 아닌 슬리퍼와 샌들 형태로 나와서 가을부터 겨울까지 쭉 예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어그 슬리퍼가 거의 국민 신발처럼 하나쯤은 모두들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올해에 더 많이 신을 것 같은 느낌이라 지금부터 구매해두면 아마 가을부터 겨울까지 완전 뽕 뽑을 정도로 많이 신을 것 같아요. 오늘 편한 코지룩들부터 하이틴스러운 그런 예쁜 아기자기한 옷들까지 보여드렸는데 오늘 착장들 마음에 드셨나요? 저도 이렇게 예쁜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